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3제로에서 나온 트랜스포머 범블비 무비 블리츄잉 프리미엄 스케일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DLX 라인으로 한번 나왔었어요. 블리츄잉 눈의 발광 기믹 같은 게 조금 달라지고 조금 더 몰드 표현들이 된 거, 그러면서 이제 좀 커진 제품을 이제 프리미엄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크기가 이렇게 커짐에도 불구하고 진짜 도색은 역시나 3제로답게 잘 넣어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3제로 프리미엄 스케일 범블비 무비 블리츄잉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동봉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엉덩이 뒤에 끼는 조그마한 부품 두 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도색은 깔끔하게 잘 넣어줬는데 엉덩이 부품에 잘 안 들어가서 저는 일단 빼둔 상태로 놔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범블비의 목소리를 아삭한 그런 독침 같은 거, 손가락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그런 기계적인 표현들 잘 해줬고요. 도색 역시 잘 들어가 있고, 앞에는 이렇게 침을 껴줄 수 있는 파츠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침 하나 들어가 있는데 또 여분으로 이 독침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DLX 라인에서도 이런 독침 파츠는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크기가 커진 만큼 조금 더 멋있게 디테일을 살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손가락 꼭 뽑아주고 이렇게 불관절 안쪽에 딱 하고 껴주면 독침 무기 장착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블리츄잉의 거의 시그니처 무기죠. 이런 손에서 튀어나오는 캐논인데 이런 포인트 도색들에 저런 웨더링들, 확실히 크기가 커지니까 이렇게 철이 까진 효과 같은 것들이 진짜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막 긁힌 자국 그런 효과까지도 넣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회색 파츠에는 아무래도 전투기다 보니까 기름때 효과나 군데군데 치핑 효과들이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런 배관 같은 파츠를 먼저 살짝 빼준 다음에 여기 팔뚝 있는 쪽에서 부품을 살짝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저 조인트에 맞게끔 닿는 곳 없이 이렇게 무기를 장착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미사일 파츠 같은 거 있어요. 이 미사일 파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도 이런 식으로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탄도 부분을 빼준 다음에 여기 가슴판 부분에 이렇게 자석으로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사일이 박혀있는 효과 같은 거를 연출해 줄 수 있고요. 이런 데는 자석이 안 붙고요. 딱 여기 한 부분 포인트에만 딱 미사일을 꽂아줄 수 있는 그런 기믹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미사일 파츠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렇게 꽂아줄 수 있는데 이 꽂을 수 있는 파츠가 굉장히 얇아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손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미사일을 꽂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팔뚝 위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방향에 맞게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면 팔뚝에서도 이렇게 미사일이 나올 수 있는 기믹 연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진짜 전체적으로 웨더링 같은 거는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잘 들어가 있어요. 막 이런데 데칼들, 저는 영어 적혀있는 거 제트 인테이크, 야, 데칼이랑 도색이 다 했습니다. 진짜 이 제품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인테이크 같은 곳은 실제로도 뚫려있는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 그 다음에 이렇게 방독면을 쓴 것 같은 시그니처 얼굴도 잘 들어가 있고, 이 뒤에 부분이 살짝 불안하긴 해요. 근데 DLX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뺄 수 있었는데 그냥 껴져 있는 상태로 포장이 돼서 옵니다. 가까이서 봐주시면은 저렇게 눈동자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런 눈동자에만 불이 들어오면 진짜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블리츄잉 같았을 텐데, 아쉽게도 전체로 광량이 조금 번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목 부분, 뒷부분은 연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파손 걱정 덜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 눈에다가 LED 불을 켜주면은 그냥 바로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스르륵 하고 켜집니다. 와, 이런 야, 저는 장난감 만지면서 이렇게 불 켜지는 거 처음 봤어요. 이제 눈동자 바깥에서부터 저 눈동자 가운데까지, 그리고 꺼지는 것도 그냥 바로 전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스르륵 하고 꺼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와,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더 가까이서 봐주시면, 와, 겉에서부터 번지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빛이 나고
그리고 가운데부터 불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진짜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눈동자에만 불이 들어왔었으면 더 영화상이랑 비슷했겠지만, 자, 저는 저렇게까지 불이 켜지는 거는 처음 봤기 때문에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복부 쪽 디테일도 여전히 멋있는 디테일을 가지고 있고요. 뭐 하체 같은 것도 진짜 멋있게 데칼이나 도색 같은 것들이 실제로 보면 더 더럽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몰드 같은 거는 조금 약할진 몰라도 그래도 이런 팔뚝의 기계적인 표현들이 진짜 정말 너무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커지니까 진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까진 효과를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합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캐논 같은 거 껴줬을 때 모습까지 굉장히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날개가 달려 있다 보니까 뒤로 조금 무게중심이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긴 해요. 와, 이런 거 영어 적혀 있는 거 진짜 멋있다. 그래서 심심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날개 쪽에는 이제 합금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막 뒤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DLX 라인보다 엄청나게 큼지막한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로봇 자체도 DLX 라인보다는 확실히 크니까 이런 등판 다리 쪽에 안쪽에도 저런 전선 효과 같은 거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깔끔하고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런 서스펜션 같은 느낌의 저런 디테일까지 잘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냥 단단해요. 무게중심도 잘 잡히고 확실히 크기가 커진 만큼 DLX 라인보다 더 멋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LED 기믹이 존재하는데 여기 뒷날개 이 부분은 살짝 불편하긴 해요. 이 부품을 열어준 다음에 안쪽에 이렇게 스위치를 켜주면 이렇게 등 뒤에 있는 부스터도 불이 들어오는데 여기도 그냥 켜지고 꺼지는 게 아니라 와 야, 무슨 불이 붙었다가 이제 시동이 꺼지면 스르륵 하고 꺼지잖아요. 이제 그런 거 마냥. 그리고 붙을 때도 야, 이렇게 간접적으로 먼저 들어오는 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꺼도 점점 불이 꺼지고 진짜 죽였어. 이런 다리 쪽에 양쪽에도 버니어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버튼을 눌러주면 살짝 불이 들어오고요. 여기도 먼저 그냥 불이 스르륵 하고 켜지는 그런 기믹 가지고 있습니다. 끌 때도 그냥 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걸 떠나서 그래도 저런 작은 디테일에 신경을 써줬구나. 대신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뾰족한 부분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파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얼굴 위쪽에도 이런 뾰족한 부분들 있기 때문에 파손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이렇게 360도 거의 돌아갈 것 같은 구조인데 살짝 걸리기는 해요. 걸리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완벽히는 조금 돌리기 힘든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의 이 밑에 목 부위까지 조금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를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관절까지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밑에를 내려봐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뒷날개는 이런 식으로 접어줄 수 있고 어깨는 여기 부품 살짝 올려주고 옆에 부품도 살짝 올려주고 빡빡한 관절을 이렇게 올려주면 팔은 이 정도로 뻗어 올려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 범위 자체는 저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살짝 걸리는 듯한 우둘두둘 거리는 것 같아요. 막 스프링 라체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깨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어깨는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많이 빼줄 수 있습니다. 이런 빨간색이나 회색 부품은 가동이 되는 그런 부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설명서를 직접 보고 가동 범위를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빨간색 부품 안쪽에 저렇게 이중인지 구조로 움직일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이 이중인지가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설명서상으로는 팔꿈치가 거의 다 접히는 구조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90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구조긴 구조인데 이쪽에 있는 이런 부품들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확실히 다 올라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설명서상으로는 이제 더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 가지고 있고 여기 위에 있는 부품을 살짝 올려주면 손목을 이렇게 꺾어줄 수 있는 그런 관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LX 라인에서는 못 봤던 이렇게 전지 가동 손가락 이거는 확실히 프리미엄 스케일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엄지까지 완벽하게 다 접히는 구조 가지고 있고 야 이런데도 끝은 뾰족하니까 찔리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주먹을 쥐어줄 수 있는 전지 가동 손가락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명치 있는 쪽에서 좌우로 이 정도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액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액션을 충분히 취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데도 뭐 되게 자유롭게 움직여지고 여기 낭심 있는 쪽 부품도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좌우로 이 큰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숙여 줄 수 있는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 특유의 그런 척추까지는 이런 백팩 때문에 안 보이는데 허리는 이렇게 앞으로 살짝 숙여줄 수 있습니다. 관절 강도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좀 대각선으로 앞으로 뻗었을 때 블리칭이 조금 더 멋있는 자세가 나올 것 같은데 강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저 상태로 고정시키는 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어깨 회전관절 같은 조금 오돌토돌한 관절로 이 정도로 거의 앞으로 뻗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도 저런 날개 같은 거 피해주면 요 정도 뻗어 줄 수 있고요. 뒤에 부품들 같은 게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크기가 엄청 커요. 막 자유롭게 액션을 막 취하고 이러시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제품이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부품을 이런 식으로 내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허벅지 회전관절은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고 다리 찢기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 벌려줄 수 있는데 이 관절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요. 아하... 그래서 위에 상체 자체도 굉장히 무거운 친구인데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자립을 했을 때 미끄러운 바닥에서는 조금 옆으로 밀릴 것 같은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허벅지 부품도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다리 찢기 할 때 걸리는 부품 있으면 조금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품이 살짝 스프링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접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기믹 저 부품이 뒤로 넘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무릎은 진짜 많이 접어줄 수 있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접어줄 수 있는데 이런 거 긁히는 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살짝 이거는 설명서에서도 나와 있어요. 긁히는 거 조심하라고.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움직여주면 이렇게 뒤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저런 기믹까지는 있는데 발목으로 움직일 때 굉장히 듣기 안 좋은 그런 소리가 나는 그런 관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좌우로도 이렇게 꺾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뒤로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도 살짝 이렇게 해줄 수는 있어요. 이 부품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회전도 살짝 되는데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가 나는 그런 관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2399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그냥 2400g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기까지 꼈을 때. 그 다음에 크기는 머리까지 약 45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날개 끝까지는 약 53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대로 DLX라인 블리츠윙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확실히 조그만한 DLX라인은 만지기 조금 쉬운 경향은 있고요. 조금 더 멋있고 확실히 포스가 느껴지는 거는 프리미엄 스케일이 역시나 크기에서 오는 포스가 어마어마해요. 그 다음에 조그마한 디테일 같은 것까지, 그 다음에 허벅지나 무릎 쪽에 있는 저런 베이지 톤의 부품도 프리미엄 스케일 제품이 조금 더 한 톤 어두운 그런 기분이고요. 데칼이나 날개 있는 점점점 그런 용접 부위 같은 정보량들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더 보는 맛이나 멋진 거는 있어요. 그래도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쉽게 가지고 놀 수 없다는 그런 점? 그런 게 조금 아쉬운데, 프리미엄 스케일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이만한 제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3-0 범블비 무비 프리미엄 스케일 블리츠윙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